오늘 지금 밭에서 갓 캔, 자색 양파하고, 또 이제, 감자, 캔 양파를 갈아가지고, 믹서에 갈아가지고, 지금 이렇게, 믹서에, 감자를, 방금 캔 감자를 믹서에 갈아서, 자색 양파랑 같이 썰은 거 곁들여서 지금 감자전을 하고 있어요. 아주, 고소하고 맛있는 감자전을. 그 갈은 저기 감자하고 또 자색 고구마를 같이 썰은 데다가 튀김가루 약간 넣어서 이렇게 부치고 있어요. 맛있겠죠? 한 사람 또두 장씩 먹으면 되겠어요. 아빠는 한 장씩 더 주고 아빠는 세장 먹어요. 맛있게 커지고 있네요. 감자가 비싸서 작년에는 감자를 도둑 맞아가지고 아주 사서 먹느라고 감자 크로켓이나 감자 생선 크로켓을 좋아하는데도 그 감자값이 비싸니까 자주 못해 먹었어요. 그런데 이제 올해는 감자를 많이 심었는데 또 이제 영수장 뒤에 또 감자밭에 누가 또 벌써 훔쳐가가지고 흘렸더라고요. 캐서 가면서. 큰 알갱이가 두 개가 굴러다녀서 보니까 벌써 훔쳐갔어요. 그래서 오늘 그냥 그 뒤에 숨겨진 음침한데 저 멧돼지 나오는데 그쪽에 심어놓은 다섯 줄을 그냥 아예 캐버렸어요. 캐가지고 지금 한 박스를 지금 큰거 넣어놓고 내년 종자 씨앗은 또 씨앗대로 남겨놓고 또 이제 갈아서 먹고 그렇게 좀 감자 조림 해 먹을 거 그건 따로 남겼어요.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큰긴줄두 줄이 감자가 아직 캐지 않는 것은 밑이 도로변에 있어서 그것은 이제 사람들이 다 보이니까 음침한 속에 들어가는 것은 밤에 와서 캐간 것 같아요. 작년에 캐간 사람이 또 그랬다고 봐본 거예요. 뭐 감자 나무 놔두고 밑을 다 캐갔더라고요. 밑에 감자 나무는 가만히 내버려 두고 밑에서 이렇게 감자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. 그래. 그래도 좀, 우리,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1년에 먹을 것을 충분히 주셨어요. 지금 있는 것으로도 아껴 먹으면 1년 먹을 수 있고, 또 이제 앞으로 9줄 남은 것은, 이제 또 거두면은 또 그런 대로, 먹고 싶은 크로켓이라든지, 생선, 감자 넣은 생선 크로켓을 해 먹을 수 있고, 이렇게 감자 부침에도 해 먹을 수 있겠죠. 감사해요, 하나님한테.